보면요, 레고 스타워즈인데요. 네, 편의점에 가보니까 뭐 편의점에 가보니까요, 그보다 그 뭐, 레고 프렌즈가 뭐 4,000원 크기 모양으로 있었는데 뭐 아이스크림 가게여서 그냥 한번 구입해볼래. 오, 찍어봤는데 17,000원 이게 그냥 구입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세가의 문구 펜시에서 이 SY 제품, 이 SY 제품 그거 레고 스타워즈 발랑군인가? 몰라요. 전 레고 스타워즈에 대한 거 몰라서 일단 레고 스타워즈 찾습니다. 되게 약간 멋지게 생겨가지고 한번 깡통같이 생겼는데 사왔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빨간색, 이 빨간색 있잖아요. 이 빨간색 어디 파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. 아, 저이 빨간색이 되게 구입하고 싶었거든요. 편의점에서 레고 파는 거 처음이었어요. 좀 개봉해볼게요. 개봉하였고요. 개봉하였더니 이제 이걸 개봉을 해야죠. SY 제품. 오. 생겼고요. 오. 요즘 진품을 사고 싶은데, 뭐, 진품, 어제 찍었던 그, 뭐더라, 북극탐사대 그냥 제트스키 그거 하나가 6,000원 하더라고요. 근데 뭐, 그거는 뭐 6,000원이라 비하기엔 뭐, 할만한데요. 다른 것들은 뭐, 다 비슷하고, 작은 게 비싸더라고요. 아, 깼다. 자. 이게 레고 그 만들 때 유형 알려줄게요. 그이팔이이팔 부분이 여기 안 끼워지잖아요. 안 끼워지잖아요. 그러면 이빨 앞니로 이렇게 찍어줘요. 찍고 찍어 찍어볼게요. 잠깐만요. 기다려보세요. 찍어볼게요. 찍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장착한 뒤에 이제 요 놈이 이 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총을 완성 했습니다. 사람을 완성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죠? 잘 보이시죠? 팔 하나가 남았어요. 지금. 거기엔 뭐 짝퉁이어도 좋네요. 좋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